그 예정도 없이 식사까지 대접받고 팬은 안 듣는지 모르겠네. 아이, 팬은 무슨. 나야말로 오랜만에 말통하는 젊은 친구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. 우리 조만간에 공치로 갑시다. 회장님 대적하려면 오늘부터 바짝 연습해야겠는데요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예. 아, 제가 깜빡했네요. 오늘 첫 방문이라 어떤 선물이 좋을지 몰라서 아이 걸로 준비했습니다. 본부장님께 아들이 있다고 해서. 아, 네. 아니, 뭐 이런 것까지. 역시 주국장 센스 있는 사람이야. 아, 별것도 아닌데 저 쑥스럽네요. 바쁘실 텐데 저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네요. 어서 가보셔야죠. 아, 뭐 시간이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.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럼 또 뵙죠. 자, 제가 멀리 안 나갑니다. 조수박이 귀엽네. 지금 출근하시나 봐요. 용화는 방금 잠들었어요.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. 아, 이거 용화 선물인데 이거 용화 깨면 주세요. 선물요? 그 추국장이 가져온 건데 오신 것 같아요. 쓸데없는 걸 사와서는. 어서 가요. 김 선생님도 뭐든 잘 챙겨 드세요. 열심히 골랐는데 아이에게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. 오늘 반가웠습니다. 주태수. 주태수. 쓰레기 같은 자식. 아름이가 살아있을 때 옷 한 벌 사들고 들어온 적도 없던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그런 너한테 우리 아름이가 아빠라고 불렀어? 밤마다 아빠 기다리고 아빠 담배 피운다고 걱정하고 아빠 오면 좋아하고 아, 넌 아빠도 인간도 아니야! 두렵지 않아? 차라리 죽어. 죽으라고. 죽어. 죽어.